네, 반갑습니다. 허브경제TV입니다.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 포스코 DX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오늘 하루도 우리 포스코 DX 주주분들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. 지금 뭐 포스코 DX가 이틀, 뭐 하락은 이틀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? 하락은 이틀이라고 보는 게 맞는데 하루, 이틀, 그리고 살짝 반등을 줬어요. 네. 살짝 반등을 줬는데 뭐 아무래도 뭐 기대 뭐 코스피로 넘어왔고 이제 코스피와 어느 정도 이제 동조화되는 흐름을 보일 수밖에 없겠죠. 당연히 이제 코스피 종목이 돼버렸으니까. 근데 오늘 뭐양 시장 모두 2차 전지가 어땠죠? 뭐 기냥전냥 그죠? 2차 전지 뭐 기냥전냥 반도체 막판에 많이 밀었어요. 그죠? 막판에 많이 밀었고. 또, 자동차 현대차 보면 되죠. 밀렸죠. 바이오? 많이 밀렸죠. 뭐 하나 가는 시장이 아니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뭐 일반적으로 그냥, 추세 안에서의 그냥 뭐좀 빠진 부분? 그냥 많이 올라갔었던 게, 최근에 이제 시장이 꽤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한, 좀 하락세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, 그렇다고 해가지고 뭔가 이 대세가 바뀌거나 좀 그러지는 않았다라고 봅니다. 뭐 대세가 바뀌거나 아니면은 뭔가 이제는 하락이 시작이 되는 건가? 뭐 이런 느낌은 사실 전혀 없었고, 최근에 어느 정도 상승을 보인 이후에 조정 정도, 자연스러운 조정이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럼 포스코 DX는 사실 그렇다 해가지고 뭐 증시에 지수에 영향을 많이 받았냐? 그것도 아니거든요. 그죠? 그렇다고 해서 업종이 지금 강세냐, 뭐 자동화 쪽이 강세냐, 또 그것도 아닙니다. 그죠? 업종도 강세가 아니에요. 그렇다고 해서 뭐 전고점을 지켰냐, 또 그것도 아닙니다. 전고점 어제 완벽히 깨면서 마감을 했죠. 6만 5천원 구간을 완벽하게 깨면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최소한, 오늘은 뭐 그래도 6만 5천원으로도 가기 위한 뭔가 움직임이라도 좀 보여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, 그럴 힘을 내기 좀 어려운 시장이었던 것 같아요.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는.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는 그런 힘을 내기가 조금 뭐 하나 도움이 될 법한 얘기는 하나도 없었다. 근데 내일 정도는 저는 한번 트라이 할것 같아요. 6만 5천 한번 트라이 할것 같은데 일단 포스코 엠텍이 한번 반등을 좀할것 같은데 이 포스코 엠텍이 반등을 할 때, 포스코 그룹주들에서 일단 대장 역할을 했거든요. 포스코 엠텍이. 그래서 포스코 엠텍이 반응을 하면, DX도, 아니 포스코 그룹주들도 뭐 덩달아서 한번 정도 위로 쳐줄 수 있을 것 같은데, 거기서 중요한 게, 단순히 위로 치고 끝나는 게 아니라, 뭐예요? 6만 5천원이라는 이 이격이 얼마입니까? 아, 그래도 5%나 되네요. 5%로 나도 치고 내려온다든지, 아니면 7년의 의지라도 보여준다든지, 아니면 진짜 5% 넘게 올라가서, 이 구간 위에서 안착을 해서, 나 그냥 잠깐 많이 올랐어서 그냥 잠깐 밑에서 한번 놀다 온 거야라고 할수 있게끔 생각할 수 있게끔 그 정도는 해줘야 DX가 코스피 이전 상장 이슈로 올라간 거 외에도 추가적인 상승 여력을 가질 수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수 있는 거죠. 그게 아니라 6만 5천원 회복도 못하고 그냥 6만 5천원 그냥 뭐 시도도 못하고 그냥 계속 이러고 밀린다. 그러면은 뭐 5만 원 보는 거 일도 아니죠 사실상.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요번 주 해봤자 내일밖에 안 남았어요. 내일 혹은 뭐한 3, 4거래일 정도 안에 과연 이 6만 5천 원 회복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게 좀 최우선적으로 우리가 좀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나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그렇다고 해서 수급 상황이 오늘 좋았냐? 그것도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오늘은 뭐 하나 좋을 게 없었다 사실. 다만 연기금이 어제는 팔았다가 오늘 좀 매수한 정도. 오늘 그리고 버티기 한 것도 결국 연기금이었다라는 판단을 할수 있는 거죠. 주가 상승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친구들이다. 즉, 그러면 우리는 장중에 뭐 해야 돼요? 장중까지는 아니더라도. 장중까지는 아니더라도. 뭐장 마감하고라도. 연기금들이 오늘은 좀 매수를 해줬는지. 그죠? 6만 5천원에 대한 시도는 좀 있었는지. 6만 5천원을 안착했는지. 포스코 그룹주들이 전반적으로 괜찮았는지. 상대적으로 자동화, 2차 전지 쪽이 괜찮았는지. 이 정도는 면밀하게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. 그래야 뭔가 내가 홀딩을 하고 있는 근거가 될수 있고, 아니면 내가 분할 매도를 해야 되는 또 하나의 근거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.
이렇게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 부분 좀 참고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아, 포스코 DX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었죠. 이제 간 종목이다. 물론 앞으로 더 갈 수도 있겠죠. 당연히. 하지만 앞으로 이제는 더 갈 종목을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 구간에서 매수를 해둬야 되는 시기입니다. 새로운 또 2024년에 해가 떴기 때문에 2024년을 주도할 종목 일단 1월은 뭐예요? CES 아니면 JP 모건스퀘어가 되겠죠. CES 관련주들 저희가 수혜주들 여러분들에게 다 무료로 드리기 위해서 정리 다 해놨으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아주 간단하게 포스코 DX 영상 댓글에 채널 링크 누르시고 우리 종목 신청 남겨두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또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. 저는 또 언제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